21번 보겠습니다. 교육제도 반드시 시험에 나오고요. 오늘 제가 내드린 문제도 아마 교육제도 반드시 나오는 건 꼭 있어요. 두 군데 다. 40문제 뭐. 오늘 23번에 있네. 23번. 오늘 제가 내드린 문제 23번 교육제도 있죠. 네, 교육제도 한 문제. 제가 교육제도 다섯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중개 실무교육, 경매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그 다음에 중개사고 예방교육.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교육 다섯 가지 중에서 시도이사가 할 수 없는 교육은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작년에는 시도이사만 했는데 올해는 등록관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교육제도를 비교하시면서 정리하시라고. 숫자 10일 2개월은 중요합니다.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2개월 전에 통지, 10일 전에 통지.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29페이지 21번 문제 보면은요. 1번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다 시도이사 된다고 했죠? 근데 시도지사는 시험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시행을 하는데 법원 행정처장에게 경매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합니다. 즉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불가능합니다. 경매 실무교육은 중개 실무교육은 위탁받아 할 수 있지만 자 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도 1년 이내에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3시간 이상 4시간 이합니다. 맞습니다. 3번 연수교육은 2년 되기 전은 된 10일 전까지 통지한다. 10일이 아니고 2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2개월 전에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2개월 중개사고 예방교육이 10일 전까지죠. 예,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답 3번이고요. 5번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은 중개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10일 전에 통지해야 된다. 22번 포상금도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다 반드시 다는 아니에요. 제가 뭘 다 반드시 아까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 했잖아요. 다 나온다 소리는 안 해서 포상금은 반드시 나옵니다. 포상금 1번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하면 한 건당 50만 원이다. 맞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이에요. 그런데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는 있어요. 포상금 신청은 반드시 등록관청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회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50%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법에서는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하고 주택법에서는 전액 국고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그 다음에 D급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기소유예도 가능하죠. 기소유예. 공소 제기라는 것은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공소 제기라고 합니다. 재판에 회부하거나 또는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든 벌금형을 선고하든 선고유예가 되든 집행유예가 되든 징역형을 받든 금고형을 받든 다 보상금 받죠. 무혐의 무죄가 선고돼도 보상금 받습니다. 그런데 못 받는 게 기소중지, 불기소처분, 무혐의 결정 이런 거는 보상금 못 받겠죠.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기소중지, 범인이 해외 도피하면 기소중지 시켜요. 못 받아요. 보상금. 그 다음에 리얼의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한 자에게 지급한다. 두 건 이상은 최초로 한 자에게 주고 2인 이상이면 균등하게 나눠주죠. 50만 원인데 두 명이 같이 오면 25만 원씩 주고요. 어제도 신고하고 오늘도 신고하고 두 건이 들어왔으면 어제 먼저 한 사람 주죠. 이미 보상금 받아갔는데 계속 할 때마다 주면 계속 똑같은 건을 막 신고할 수 있잖아요. 최초로 한 자만 줍니다. 여러 건 수가 접수되면 두 건인지 2인인지 잘 봐야 됩니다. 보상금 지급 사유는 아까도 말했습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 부정한 마음으로 등록한 자 양도 대여한 자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았다고 신고해도 포상금 안 주죠? 금지행위 하는 거 신고해도 포상금 안 준다고요? 22번에 1번입니다. 협회도 한 문제 나올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협회 90% 이상 한 문제 나옵니다. 협회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신에 다 뭘 그렇게 다 중요해 지금. 협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서 한 문제 나올 확률이 90%라고요. 내용이 많은 거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협회는 법인입니다. 자인이 아니고 그다 자인인이 아니고 2번 회원 300 이상 발기인에 대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내드린 문제에도 협회 22번에 보면 협회에 대해서 한 문제 나와 있어요. 거의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니까 한 문제는.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할 수 있고요. 4번 협회는 지회를 설치한 때는 시도의사에게 신고한다고 했는데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장, 군수구청장, 등록관청 지부를 설치한 때 시도의사에게 신고하죠. 사후 신고입니다. 이거 빼고는 이것만 시도의사고 나머지는 협회는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위반 시 협회가 위반했을 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전부. 4번이 틀렸네요. 5번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공제운영위원회는. 앞에서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내드린 22번도 다 공제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23번에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4번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것. 반드시 취소, 임의적 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요 행정처분에서 두 문제 나오죠. 두 문제 시험에. 행정벌에서 두 문제입니다. 3년에 2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여기서 두 문제. 그래서 행정벌과 행정처분 합해서 네 문제 10점입니다. 이거 포기하면 고득점 하기 어렵습니다. 암기하면 쉽습니다. 이건 암기 안 하면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 이거는 논리적으로 왜 재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왜 이러냐 물으면 법조문에 있으니까 이 말입니다. 재형 법정주의. 예? 대가리가 엉뚱한 대가리 나와. 처음에 대가리 잘못 나오니까 이게 대가리는 잘하네요. 근데 무슨 대가리인지는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예? 아, 요건 알아요? 사는 뭔데? 뭔데 사는? 그렇죠. 절치가 뭐냐고?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는 상취, 임의적 취소 뭐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 필요적 취소, 기속 취소, 취소해야 한다. 다 같은 말. 사망, 해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되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때. 답은 5번입니다. 직접거래는 금쟁이잖아요. 오늘 조금 전에 금쟁이는 임의적 취소라고 했죠? 임의적 취소. 암기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25번 틀린 것인데 임시중개시설물 뜯다방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뜯다방 설치하면 임의적 취소죠? 상대적 취소죠?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죠? 2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 6월에 징역형을 받았다. 그럼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최근 3개월 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보면 부동산 카페 요즘 많잖아요. 카페 블로그 이런 거 많잖아요. 부동산 카페라는 명칭을 써도 유사 명칭 사용 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약식 기소돼가지고 300만 원 벌금 받았어요. 부동산 카페라는 명칭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으면 못 써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부동산 카페 운영하면서 거기에 회원들 상대로 중개해주고 돈 받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부동산 카페, 부동산 뉴스라는 거 쓰면 안 되죠.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 쓰면 안 되죠. 부동산 카페도 쓰면 안 된다는 말이 최근에 판례로 나왔다. 유사 명칭 사용 겁니다. 25번의 2번입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무등록 개업 공개사가 공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업 공개사가 공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 중개사 이런 것만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위 중개인이 공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써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답 2번이고요. 3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하여 100만원 벌금형을 처졌다. 이게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100만원 벌금 처해질 수 있죠. 선고형은 1000만원 이하니까 법정형은.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표시광고를 하면서 중개사무소의 명칭 표시하지 않아서 50만원 과태료 받았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4가지 표시해야 되죠. 명칭, 소재지, 성명, 전화번호. 5번 공개사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합범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죄를 같이 지은 거예요. 여러 개 경쟁적으로 죄를 지었다 이 말이죠. 합해가지고 한 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최고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가중해가지고 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합해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살인죄, 절도죄 막 이런 거 다 합해지면 가장 오늘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음주운전에다가 뭐 같이 살고 있는 여친 폭행하고 뭐 그 여친 언니 때리고 막 여러 가지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질병 8년 선고받았더라고. 8년 강간죄 뭐 음주운전죄 이런 거 다 합하면 그 한 가지 그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하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하고 다른 법 위반하고 두 가지를 같이 저질렀을 때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반드시 분리해야 선고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야 결격 사유잖아요. 그럼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고. 경합범 여러 가지 죄를 같이 지었다면 도로교통법도 위반하고 공인중개사법도 위반하고 이랬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이 얼마라는 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 25번의 2번입니다. 26번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이것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죠.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는 비밀 누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언 개업공개사로부터 중개 공개 의뢰를 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거짓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틀렸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과태료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거 몇 번 말씀드렸죠. 틀렸고요. 리얼에 중개인이 공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죠. 그 다음에 미음에 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물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 표시광고를 하면서 4가지 사항을 적지 않는 경우 소재지, 명칭, 성명, 전화번호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중요합니다. 이거 표시광고 신설됐어요 최근에. 답이 그래서 5번이죠. 그 다음에 27번 부동산 거래 신고가 옛날에는 네 문제 나오다가 지금은 몇 문제 나와요? 지금은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가 내드린 문제 오늘 문제도 있을 텐데 부동산 거래 신고 몇 번에 있는지 못 봤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15번 뭐 이런 데 있네. 15번 14번 있죠. 14, 15 있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 보통 두 문제 나옵니다 최근에는. 자 그래서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27번에 1번을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죠. 개업공개사가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의 개업공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신고는 다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인 경우도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죠. 다만 신고서 제출은 한 명이 제출해도 되죠. 1번 맞고요. 2번은 계약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서브노트에 60일 2월이 있는데요.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국인 토지법에서도 토지취득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아,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부 잔금일로부터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면 과태료 이의신청 6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목변경신청 80조에 의하면 60일 이내입니다. 2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서브노트 맨 뒤에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지금 2월 60일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연수교육 2개월 전까지 통지, 국토법에서 포상금 2개월 이내에 지급, 결정일로부터 매수신청대리 공제사업 운용실적 매 회계년 종료 후 2개월 이내 공시, 중개업과 관련된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 2개월, 60일, 1월, 30일 서브노트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 맨 뒤에 그 비교되어 있는 것만 좀 보셔도 한 20점은 올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비교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27번에 3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 15일 이내에 신고다. 계약일로부터. 물론 주택거래 신고제도는 폐지됐습니다. 그 국회에서는. 그런데 시험 공고일 현재 대통령이 공포를 안 했었기 때문에 시험에 내더라도 합법적입니다. 그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하겠죠. 출제위원들이 제정신이면 안 내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알고는 계셔요. 이때까지 공부해놓은 거 잊어먹기도 힘들잖아요. 4번 이 법은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뭔데요? 이게 지금 이 법 공인중개사법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니까 4번이 틀렸네요.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록 간청에 하여야 한다. 예, 작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 간청에 한다고 했어요. 올해는 신고 간청이라는 말이 모두 등록 간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등록 간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1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등록 간청에 통보해야 되죠. 답 4번이고요. 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두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책은 지금 교과서 세 문제 나와 있죠. 2006년도에는 네 문제 나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두 문제 출제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책에는 세 문제 해놨고요. 저는 제가 내드린 문제는 14번, 15번 두 문제. 오이, 세 문제네. 여기도 14, 15, 16. 저도 세 문제죠? 세 문제잖아요. 짠 것도 아닌데 우리 교과서하고 비슷하네. 세 문제. 저도 지금 오늘 내드린 문제 14, 15, 16 세 문제잖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게. 중요하겠죠. 두 문제는 나와요. 반드시. 세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요. 그래 이제 모의고사를 이게 모의고사가 이제 중요해요. 보다 보면 다 문제는 똑같지 않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그 파트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오는 거기서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28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받았다면 신고 안 해도 된다. 틀렸죠?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고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2번 전자문서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안 되죠. 대리인이 오늘 내드린 제 문제도 있어요. 대리인이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의 인감증명은 필요 없고요.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하고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돼요. 신분증에 자필 서명할 필요는 없죠. 오늘 제가 내드린 문제는 그런 게 있어요. 대리인이 가는 경우 그리고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신분증이라고 하면 세 가지예요.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세 가지가 신분증이에요. 신고한 사람 신분증은 항상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은 주택법에 따라서 15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또다시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에 개업공개사가 주택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 거래 당사자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아, 맞는 게 아니고 개업공개사가 주택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적용하지 않는다. 말이 좀 이상한데 이게 만약에 주택거래 신고를 했다면 사실상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안 하겠죠. 이 문제는 어차피 폐지됐으니까 이 문제 자체가 좀 지금 이상해요. 개업공개사가 만약에 주택거래 신고했다면 거래 당사자는 사실상 안 하죠. 안 합니다. 해설에는 뭐라고 돼 있나요? 이걸 뭐라고 해놨지 이걸? 28번에 4번 28번에 4번 개업공개사가 주택거래 신고를 한 경우 당해 거래 당사자에 대하여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적용한다. 말이 좀 안 되네 이게. 어차피 주택거래 신고를 15일 안에 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죠?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게. 해설을 봐도 어차피 이거는 주택거래 신고 제도가 폐지됐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5번 신고 필증을 받은 후 부동산 거래계약이 변경될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한 때에도 변경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변경신고 해제신고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정신청은 법정서식 없습니다. 해제신고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특징이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 세 개 모두 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세 개 모두 다 할 수 있다. 포인트가 변경신고는 등기신청 전이고요. 그 다음에 정정신청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그냥 신고필증에 정정상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해제신고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개업공개사가 전자문서로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29번 신고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정정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묶인 것은 매수인 매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정정해버리면 딴 계약이 된 거죠. 딴 계약 다른 계약이잖아. 지금 매수인이 바뀐 거잖아요. 이러면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종전거 해제 신고하고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예,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 법인 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런 거 정정할 수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거래 지분은 정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리얼에 대지금 비율 정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중개사무소 소재지 정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암기하기 좀 어려운데요. 서브노트에 있으니까 정정신청 변경신고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좀 헷갈려요. 이거 명확하게 암기하기가 어려운데 답은 3번입니다. 이런 게 뭐 해마다 나오진 않습니다. 정정신청 변경신고가.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라고는 못하겠는데 한번 찾아서 그때그때 읽어봐야 돼요.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은 변경신고인데 주택거래신고는 변경신고가 없기 때문에 정정신청이죠. 29번에 3번입니다. 30번 확인설명 틀린 것은 했는데 확인설명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겠죠. 1번이네요.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뭐 유치권, 특수지역권 뭐 이런 거는 등기부에 안 나타나죠? 여기는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1번이 답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등기부에 안 나타납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 토지대장의 면적과 등기사항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하고요.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토지소유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서는 뭐가 우선해요? 등기부가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 외관상 특징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방향, 외관상 특징, 노후 정도, 건축설비 이런 것들이 출제됐습니다. 건축설비도 건축물 대장이 안 나타나죠? 시험에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방향, 외관상 특징, 노후 정도, 건축설비 이런 게 출제됐다고요. 이때까지 나왔던 게. 5번 건폐율 용적률은 시군 조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시군 조례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31번 옳은 것인데 지목이 임야인 토지인 경우 형질 변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연성 식물재배에 이용된다면 농지로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가 아니고 임야죠. 토지 형질 변경을 안 하면 농지법 제2조 공법입니다. 틀렸고 이번 농지 전용을 위해서 관할관청에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관청의 불허가 등의 통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가는 재량권이 있는 게 허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는 농지 취득자 지명 필요 없습니다. 협의는. 그러나 전용 신고나 전용 허가는 농지 취득자 지명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공무상 지목이 전답과손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 농지법 전답 과수원 예? 전답 과수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만자 때문에 틀렸네.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3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면 농지죠. 공법보다 더 어렵게 나온 얘기. 중개사법의 공법이. 5번 주말 체험 영역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거주자 A에게 도시민의 경우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대원 전부 세대원 합계 면적이죠. 부부라도 세대원이 아니면 따로따로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 주말 체험 영역도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되죠. 주말 체험 영역도 농지 취득자의 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은 안 해도 됩니다. 5번이 답입니다. 농지법은 반드시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한 80% 이상입니다. 우리 중개실무에 나올 확률이. 32번 외국인 토지법 반드시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하거나 또는 주택법에서 주택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 안 해도 되고요. 국토법상 허가받으면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자, 외국인 토지법 다 정리하겠습니다. 한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전 양도할 때는 적용 안 됩니다. 건물만 취득할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적용됩니다. 토지 지분도 같이 취득해야 되니까. 외국인은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에 해당됩니다. 2분의 1 아까 했죠.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이 아니고요.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외국인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이외의 원인 경매 상속은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따라서 경매라면 매각 대금을 다 낸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죠.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하면 X입니다.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박세리 양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런 신고는 안 해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합니다. 등기는 왜냐하면 사후 신고니까 과태료만 내면 되겠죠. 근데 허가 받아야 되는 지역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군문자야 같이 시작.
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전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허가는 효력요건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허가증을 첨부해야 되죠? 다 나와있네. 이 끝이에요. 우리 오늘 내드린 문제도 당연히 반드시 출제되는 것은 양쪽 다 있다고요. 어디 있을까요? 외국인 토지법이 아마 제가 내린 게 37번에 있죠? 37번에 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제가 내드린 문제 38번에 있네요. 여기는 33번. 다른 학원에 이걸 시험을 봤더만 38번 시험지 찢어버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너 이렇게 길게 안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던데, 이거는 제가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고 이때까지 출제됐던 지문을 거의 다 모아놨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거. 그래서 다 기억하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공부하라고. 실제 시험에 이렇게 길게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 저번에 준 건데 또 보니까 낯설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일인 거예요. 재수한 사람 그렇게 보고 답만 찍어버려. 없어. 그냥 읽어보도 안 하고. 아니, 재수했다는 게 아니라 벌써 두 번째 보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지금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내드렸던 문제니까. 재수는 아닌데 읽어보도 안 하고 지금 없음 답부터 먼저 말해버리잖아요. 그게 큰일이라고. 건성으로 읽어보도 안 하고 한 5년만 재수해버리면 대한민국에 있는 문제 안 본 거 없어요. 보면 다 알아. 없음 있음 뭐 답 따로 찍을 수 있다고요. 여기서는 찍지만 실제 시험에 가면 읽어봐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내드린 거예요. 저번에 내드리고도 그 요거 제가 내드린 38번만 다 알면 오늘 33번 문제도 다 풀 수 있다고요. 1번 개인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시장 등에게, 조성하려는 자는, 조성하려는 자는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제가 내드린 38번은 네, 몇 번 있나요? 38번에 B업에 보세요. B업에 보면 개인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사후신 거죠. 그래서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문중 종륜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고요.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33번에 오늘 내 우리 교과서 31페이지 33번은 답이 1번입니다. 2번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 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4번에 종교단체 자연장지는 3만 제곱미터 이하로 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하기 전에 시장 등의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하기 전에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아직은 이 3만 제곱미터, 5만 제곱미터, 2천 제곱미터 이게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니까 봐두십시오. 33번에 1번이 답이고요. 이거 33번에 1번은 작년에 출제됐거든요. 이런 문제가. 34번 중개활동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으로 조사 확인하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서 손해배상 당연히 면책된다. 본인 확인. 그러면 주민등록증만 위조해가지고 갚아버리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민등록증과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있는 소유자가 동일인지 확인하고 그래도 진정한 소유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이라고 하죠. 또 확인하여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근데 현업에서는 지금 등기필증 보자고 한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사고 나버리면 남은 물건을 만약 팔아먹었다면 거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돼요. 저도 사기꾼 없는 줄 알고 대충대충 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사기를 당해보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사기 당하고 나면 끝이에요. 뭐 한 1억 손해보고 나면 회복 불능이에요. 나이 먹어가지고 1억 번다는 거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못 모아요. 비단지면 다행이야. 지금 아무리 많이 벌어도 100만 원 모은다 해도 1억 모으려면 10년 걸려요. 10년. 10년 뒤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때까지 살기 힘들어요. 조심하시라고 그래. 미리 사기꾼들이 있더라고. 이거 남은 물건 팔아먹는 사람들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한번 해보면 재밌어가지고 계속 한다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네? 3번 읽었어요. 34번에. 3번에 읽었고. 1번. 개업공개사는 매도 등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아니죠?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2번. 알지 못하는 경우 등기 필증도 확인해야 된다. 맞잖아요. 근데 1번, 2번을 보면 3번이 답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겠네요. 1, 2번이 답이면 그렇죠? 3번이 답이고 4번.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잘못했다면 아까 책임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 공부의 경계와 면적에서 확정된다. 남의 땅에다가 그냥 담장 쌓아놨다고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있는데 3번지에다가 여기다가 담장을 쌓아가지고 내 땅이 3번지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담장을 쌓아뒀다고. 청량을 했다면 물론 경계 확인 청량을 했다면 청량한 게 우선이죠. 아니면 공부상 지적 공부상이 우선이고요. 현실적인 담장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현실적인 우리 시골집을 가면 지금 우리 집 옆집도 전부 우리 집으로 만들어놨어요. 전부 다. 다 죽어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냥 같이 쓰고 뭐 바다하고 바꾸긴 했다더라고요. 그 밭은 밭도 안 가져가고 우리 이름으로 등기돼 있고 그게 지금 요 집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요. 그 형님이 똑똑하더라고.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소송해가지고 벌써 다 해놨더라고. 등기가 있어. 전부 다 한 50년 썼으니까 계속 죽고 없어요. 그 자식 자손들도 아무도 없어. 어디가 있는지도 못 찾아요. 그래서 소송하니까 안 나타나잖아. 누구 뭐 어디 없으니까 죽고 없으니까 그래갖다. 이미 등기 다 해놨더라고. 지금 우리 집이 시골에 한 300평대의 땅이 엄청나게 넓어 옆집 하나 더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완전히 별장처럼 만들어놨더라고. 막 형수가. 자, 그래서 34번에 답 3번이고 35번 틀린 것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길에 이런 거는 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민법하고 관련된 거니까.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길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라는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중도금 지급 시 중도금 지급길이 경과한 후 즉시 계약이 해제되는 하였다 하더라도 미지급 시 중도금 지급길이 경과한 후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 특약을 한 경우 즉시 해제됩니다. 중도금 미지급 시 중도길이 경과한 후 이렇게 특약을 넣었다면 해제됩니다. 즉시. 아무리 이런 특약이 없다면 상당 기간 체고를 해야 되겠죠? 예, 특약을 넣었다면 4번이 그래서 답이고요. 1번,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번,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자료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번,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당사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습니다. 5번, 매매 계약의 이행 행위는 개업공개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업공개사가 원칙적으로 이에 관여할 수는 없으나 개업공개사가 관여한 경우에는 기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가 있다. 중개업무는, 이거는 이행 업무는 원칙적으로 중개업무는 아닙니다. 중개업무는 계약 승립 시까지만 중개 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는 전부 다 이행 업무도 하고 있잖아요. 잔금을 처리해야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35번에 4번입니다. 이런 거 제가 반드시 출제된다고 지금 말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문제 다 나온 중요하다고 했는데 말 안 하죠. 이런 거는. 36 35번은 답이 4번. 36번. 36번도 반드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36번, 37번 합해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즉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두 개 합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1번, 개업관계에서는 금인 신청할 수 있다. 예, 금인, 맞습니다. 금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관계사가 신청
할 수 있다 하에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개업공개사는 금융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는 되어야 되죠. 기재는 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금인을 신청할 의무는 없다고요. 의무는 없고 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금인 신청에 대한 금인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시장 등이 읍면동장에게 금인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소장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통지하면 됩니다.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금인받아야 된다. 본등기 할 때만 금인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합니다. 5번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매매하는 경우 그중 1개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금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에 하는 게 아니고요.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제가 오늘 내드린 문제는 금인 이런 거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나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있나요? 혹시?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내드린 데는 없는 것 같네요. 두 군데 다 있는 게 반드시 출제되는 겁니다. 한 군데만 있는 거는 반드시 출제되는 건 아니라고요. 37번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인 A는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대금은 법인이 지불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인의 사회 임원인 갑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한 뒤 갑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자금을 지원 갑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 을과 매매계약을 하여 을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 뒤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넘겨받아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이 경우 틀린 것은 이게 소위 뭐 무슨 명의신탁의 소위 계약명의신탁이죠. 갑, 을, 이 회사 법인이네요. 이게 이런 경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인데 이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알지 못하는 경우 유효하다. 뭐 이게 아마 정의 되겠죠. 제3자.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이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에는 법적 지위는 유효하다. 갑, 을. 맞죠? 소위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유효하다고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무효죠. 2번 갑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이전 등기 능력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맞고요. 법인 A와 갑 간의 약정은 무효다. 명의신탁 약정은. 4번 갑이 다시 제3자인 병에게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법인 A는 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 정의 아니고 병인의 얘기 쓰는 거죠. 제가 정의라고 적었는데 병인의 병 제3자 병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A는 병한테 대항할 수 없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그 다음에 5번 위 4의 경우 갑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부당이득은 A에게 반환해야 된다. 횡령죄 소위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제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등기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죠. 여기서는 횡령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왜? 횡령죄란 절도죄, 횡령죄 뭐가 더 죄가 크겠어요? 절도죄, 횡령죄 절도죄 훔친 게 더 크잖아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예요. 이 등기가 유효하게 넘어왔기 때문에 타인 재산을 보관한 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아요. 등기명의신탁에는 횡령죄가 됩니다. 공갈죄, 협박죄 뭐가 더 크겠어요? 제가 강용석이가 A 블로그 하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인터넷에 악성 댓글 올린 200명을 고소했어요. 모욕죄, 모욕죄로 고소했더라고요. 모욕감을 느낀다. 공륜이 모욕을 한 자는 모욕죄예요. 바람 피운 걸 바람 피웠는 저놈 바람 피웠다 하면 그 모욕죄가 되냐고 안 되냐. 바람 피운 걸 피웠다고 하면 진실을 말하면 모욕죄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 진실을 됩니다. 공연히 모욕을 하면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예요. 바람 피운 거 지금 모텔 들어가는 거 봤다 사진 찍어 올리면 명예훼손 된다고. 공연히 하면 진실을 진실대로 말해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면
아니라고 생각. 협박죄보다는 공갈죄가 더 커요. 또 그 상대방 그 남편은 공갈죄로 고소했더라고. 왜냐하면 3억 안 주, 3억 안 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 이건 공갈죄예요. 공갈죄. 진실을 진실대로 말해도 협박죄는 단순히 그냥 협박만 한 거고 공갈죄는 재산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으면 공갈죄에 해당돼요. 자 어쨌든 횡령죄로는 처벌되고 A한테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돼요. 그 부당이득은 얼마라고 봤어요? 매수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답은? 네? 부동산 자체. 그래서 제가 도곡동 MB 처남이 20억 주고 사가지고 이거 포스코에 200억에 팔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20억 돌려받을 수 있냐 200억 돌려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답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년 7월 1일 시행됐는데 이 시행 이후라면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면 상당하며 이 법 시행 전이라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면 상당하다는 말을 지금 7번 차는데 지금 계속 틀리고 있어요. 무조건 매수자금 금원이 아니고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맹신탁약정이 서브노트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실명법 제정 이후 해가지고 밑줄 쫙 끊었어요. 그때만 매수자금 금원을 부당이득이 있다 보면 상당하다. 그 전부터 있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이 있다 보고 전액을 다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횡령죄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되죠. 이건 민법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38번 39번 뭐 이거는 반드시 나오겠네요. 상가금융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각각 한 문제씩 반드시 나오죠. 민사특별법에도 반드시 나오고요. 옳은 것은 했는데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제가 내드린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나오는 건 있겠지. 저게도 어디 있나요? 34번에도 있고 34번이 아니고 어디 있죠? 임대차 주택임대차가 있을 텐데 30번에 있고요. 30번에 있고 또 어디 있지? 주택은 없어요. 주택도 있을 텐데 지금 못 찾겠네. 일단은 30번에 상가금융대차보호법은 나와 있고요. 반드시 출제됩니다. 주택 상가는. 그래서 다방하고 주택하고 같이 쓰면 그건 전부 다방이라고 했죠. 주택 아닙니다. 인쇄소나 슈퍼마켓하고 같이 쓰면 일부가 사용돼도 주택으로 인정된다 했죠. 팔래니까 그건 딱 암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을이 경매를 통해서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과 을과 사이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이게 맞습니다. 1번은 적용받습니다.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도. 2번이 답이고 3번 을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대항력은 이사하고 재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깁니다. 4번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의 기회가 경조된 다음에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병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본 문제풀이 책에서 기출문제에서 풀어봤죠. 그 다음에 5번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경조되더라도 X주택이 점유를 상실하면 을은 대항력을 잃는다. 등기되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생기고요. 이미 생긴 사람은 존속됩니다. 이 38번에 4번 갑을 이해되죠? 갑을 병 갑을 병 뭐예요 지금? 갑 갑이 갑을 병 임대차가 있어요. 임대차 2억에 임대차가 있어요. 임대차 있는데 팔아버렸어요. 병한테 매매를 했다고요.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할 때 이 사람이 등기할 때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승계되니까 병이 돈 내줘야 되잖아요. 내줘야 되는데 그 뒤로 점유를 상실해서 이사를 가버려서 대항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도 이 사람은 내줘야 돼. 원래 내줘야 되잖아요. 계속. 근데 만약에 이 병이 또 정한테 팔아먹었다면 정한테는 대항할 수 없겠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 갖추고 있을 때는 대항력이 있었잖아요. 이따가 이사 갔다 하더라도 내줘야 되죠. 이사 갔다고 안 내준다 하면 안 돼요. 단 대항력이 지금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내주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되지 뭐 돈 줄 때까지 안 나가고 버티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조금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때도 풀었어요 이거. 38번에 2번이고요. 39번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모르는 것은 기억. 주택은 기간이 주택은 2년 재단 기존 소기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입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주택의 경우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금액은 연 1할 2푼이 아니라 1할 또는 4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니은가 같은 건 상가가 이렇게 되죠. 니은가 같은 건 상가. 디귿 상가 건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일까지 기간 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 묵시적 갱신이 된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또다시 최단기 존속기간을 임대인은 보장해 줘야 되고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3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상가는 민법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는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면 1개월, 임대인이 해지 통보하면 6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리얼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기간 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주택은 계약 갱신 요구는 못하고요. 주택은 그 1개월 전까지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은 됩니다. 계약 갱신 요구는 상가만 할 수 있죠.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오늘 제가 내드린 30번 문제는 이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의 그 권리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권리금 오늘 내드린 30번에는 5번이 답인데 이것도 다 내드렸던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5번 전대차 관계에서 전차에는 권리금 보호 안 된다 했죠. 권리금 보호 안 되는 거 이거 중요하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백화점 할인 매장, 재래시장, 재건축, 재개발 안 됩니다. 전차인 안 됩니다.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 사유에 해당되어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죠.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은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만료 시까지만 인정됩니다. 30번 제가 내드린 문제 30번은 답이 5번입니다. 전차에는 권리금 보호되지 않습니다. 40번 매수 신청 대리 반드시 나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도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요. 저도 제가 내드린 문제 40번도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나와 있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 한 문제.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교과서 푼 거는 경공매가 하나도 안 나와 있네. 그죠? 경공매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시험에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한두 문제 반드시 출제돼요. 두 문제 정도 보통 나와요. 경매가. 40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때에는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오늘 제가 내드린 40번 문제에 보면 설명해야 될 내용 나와 있잖아요. 경제적 가치, 권리관계, 대상물의 표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 유치권, 예고등기,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 설명해야 된다고요. 오늘 내드린 문제 제가 내드린 거 40번에 5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이거는 설명하라고 안 돼 있죠. 매수 신청 내리는 중개상물 확인 설명할 때는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설명해야 된다. 1번 맞고요. 자 우리 교과서 32페이지 2번 40번에 2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 경매는 1등 한 명 뽑는 거잖아요. 근데 대리인으로서 신청하고 본인으로서 신청하면 대리인이 손해볼 가능성이 많죠. 그래놓고 상담 및 권리분석 서류 50만 원 받고 또 매수인이 되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50만 원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실비 30만 원까지 받아 챙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3번 매수 신청 대리인은 공유지분 경매 시 다른 공유자의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예,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대주택법상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입찰표 작성, 자수님 매수 신고, 자수님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거,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입찰 보증금 대신 내는 것, 대신 돌려받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소송 대리 안 된다고 했죠? 항고 소송, 배당 이의 소송, 이런 거 안 됩니다. 4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로 하여금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출석하여 매수신청대리하게 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 안 되고요. 오직 개업공개사가 출석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는 오직 대표자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사원 책임자 소속공개사가 중개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만 매수신청대리는 오직 대표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임원도 책임자도 경매 실무교육 대상은 아니죠. 대표자만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웃기는 거는 매수신청 대리하려면 보증설정이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공인회사인 개업공인회사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되잖아요.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가입했는데 그럼 책임자가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대. 안 되는데 왜 보증 가입하라고 하냐 하니까 사장이 와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법원 행정처에 물어보니까 웃긴다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어쨌든 분사 뭐 시험에는 어쨌든 조문이 있는 대로 나오니까 분사무소가 매수신청대리 하려면 분사무소도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단 분사무소 책임자는 매수신청대리 못합니다.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는 소속공개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40번에 4번. 그래서 제가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에게 해당되는 것, 소속공개사와 개업공개사에게 해당되는 것, 보조원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 이런 거 비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번 주에 이거 질문하던데 임원도 보증가입해야 됩니까? 왜 안 나왔어? 저번 주에 질문하고 오늘 총각 있잖아 여기. 영원히 쉬는 수가 있어요. 그 9월 한 달 쉬려고 하다가 지금 마지막에 돈 많이 써야 돼요. 내년 1년 한 해 더 하는 것보다 낫다고 차라리 한 달 더 돈 쓰는 게. 이때까지 열심히 해오다가 막판에 그게 쉽지 않아요. 공자님께서 혼자 있을 때를 상가라고 했어요. 학원 강의 듣는 게 나아요. 뭐 제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듣든 안 듣든 한 명 더 든다고 제가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제 인생하고는 상관없지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릴 뿐이에요. 안타까워서. 예,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어쨌든 보증가입은 보증설정은 개업공개사만 합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 한 명만 하죠. 임원은 안 합니다. 보증가입은 실무교육은 뭐 중개실무교육은 임원도 받고 책임자도 받지만 보증가입은 개업공개사만 한다고요. 40번에 4번이고요.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알선을 할 수 있다. 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민사집행법상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인 입찰 대리할 때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하죠. 중개업에서는 7일 이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고 하더라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에 대해서 한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제가 서브노트 뒤에 보면 표로 정리해놨어요. 매수신청 대리와 중개업하고 차이점. 예를 들면 매수신청 대리 업무 정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 서브노트 뒤에 한번 보세요. 그 표로 있어요. 중개업은 6월 이하.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 정지는 절대적 업무 정지, 상대적 업무 정지가 있는데 중개업에서는 상대적 업무 정지밖에 없죠. 6월이야. 그 다음에 차이 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매수신청 대리는 업무 정지 당하면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되고요. 중개업에서는 업무 정지 당해도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차이점을 보시라고요. 그 아까도 말했지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매수신청 대리는 14일. 차이 나는 것. 교육도 다르잖아요. 경매 실무 교육, 중개 실무 교육 다릅니다. 지도 감독도 달라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 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이,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이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개업과 관련해서 협회 지부 지회 지도감독은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개업공개사 무등록 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이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하나하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브노트에 찾아가지고 일일이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럼 하루 종일 걸리더라도 오늘 이거 하루 종일 하고 시간 남으면 다른 과목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과목 중에서 이게 최고 중요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했을 때 이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공부할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뭐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답만 보지 말고 서브노트나 교과서나 서브노트에 안 나온다면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서브노트에도 안 나올 정도로 쌓여져 있는 거라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죠. 그 서브노트만 찾아봐도 충분해요. 여기 나오는 거 비교가 다 돼 있으니까 7일이면 7일 전부 다 한번 다 읽어보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는 이 사회 문제 풀겠죠. 사회 푸는데 미리 집에서 다 풀어오고 내드린 것 와서 풀으라고요. 집에서 다 풀어오세요. 사회는 강의는 물론 사회 그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문제 맞춰보고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